따사한 느낌도 가질 수 있고요. 그 중간에 물론 이제 근력운동도 하고. 남해안의 동백보다는 한 달 보름 정도 늦게 핀다. 네, 유튜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초록발자국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 기해년이라고 황금돼지회랍니다. 여러분 올해 돈도 많이 버시고 사업도 번창하시고 하시는 일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새해가 조금 날이 따뜻해지는 봄날에 시작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럼 뭐 일단 따뜻한 봄날, 그 아주 화창한 그런 날씨에 새해 1월 1일이 시작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의 겨울은 1월 1일은 사실 아주 추운 겨울 한가운데 시작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새해를 시작을 하셨나요? 2019년 1월 1일 저는 사실 조금 느지막히 일어났습니다. 조금 느지막히 일어나서 그 우선 아침 운동으로 저는 새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늘 해왔듯이 스톱워치를 손목에 차고, 그 다음에 그 번거지 모자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예, 이어폰을 끼고, 그리고 제가 늘 아침에 뛰어가는 그 중앙근린공원으로 뛰어가서 한 바퀴 돌고 왔습니다. 집에서 달려나가서 그 중앙근린공원을 한 바퀴 이렇게 쭉 돌고 집에까지 다시 돌아오면 한 3km 정도 되는데요. 뭐 저 같은 경우는 한 45분쯤 걸립니다. 물론 그 중간에 그 근력운동도 하고, 그 다음에 팔굽혀펴기도 하고 뭐 여러가지 운동을 겸해서 합니다만, 여하튼 그러고 나면 굉장히 몸이 가뿐해지고 하루가 아주 활기차게 시작됩니다. 이제 샤워를 하고, 샤워하면서 이제 수염도 좀 깎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같이 키우는 고양이가 한 마리 있는데요. 이 고양이를 이제 오늘 모처럼 그 목욕도 시켜주고, 그 다음에 화장실, 목욕탕, 샤워실 이쪽을 좀 청소도 좀 하고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새해에 제일 하고 싶은 일이 하나 사실 갑작스럽게 생겼습니다. 그 대상은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이 온 세상을 삼켜버리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만 해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이 핸드폰으로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의 뭐 모든 일을 스마트폰으로 해결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올해 스마트폰을 한번 연구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스마트폰을 정복하지 않으면 제가 스마트폰 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기 전에 내가 적극적으로 그 스마트폰을 탐구를 해보자. 그래서 스마트폰을 내가 정복을 하는 것을 우선 올해 해보고 싶은 일 첫 번째로 잡아봤습니다. 그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는데요. 한 가지 첫 번째 사람은 그냥 시간을 무의미하게 낭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냥 아무것도 생기지 않고 그냥 허망하게 사라져버리는 사람. 그러니까 시간을 굉장히 낭비적으로 쓰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뭔가 이렇게 축적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뭐 기술이 축적된다든가 아니면 무슨 기록이 축적된다든가 아니면 뭐 돈이 쌓인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이 뭔가 쌓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은 전자에 많이 해당이 되도록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굉장히 생산적으로 살고 싶다. 그런데 그 생산적으로 시간을 쓰는 그 방편으로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어떻게 한번 해보고 싶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매일 뭔가 스마트폰으로 만들어서 스마트폰으로 업로드를 시키고 또 제 블로그나 유튜브 같은 데 쌓아나가면서 그 올해를 한번 잘 엮어나가 보겠습니다. 지금 쪽벼시 제 방에 쳐들고 있는데요. 이 쪽벼시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지금 이맘때쯤 차 한 잔을 탁 놓고 뭔가 좀 사색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되고요. 아무튼 저는 지금부터 한 두어 시간 정도 저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제 지인들, 고마웠던 분들, 이런 분들에게 직접 손으로 연화장을 써서 그것을 동봉해서 우체국에 가서 붙이는 일까지 제가 오늘 해야 될 일입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새해 화이팅 하십시오.